우리가 그 1단지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이익금 얼마 정도 났어? 예, 1단계 4,700억 정도. 얼마요? 4,700억 정도. 그래, 4,700억을 하면서 저희들 1단지에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시설이 있습니까? 예, 일단 저희들이 한 천억 원 이상 저희들 공공시설을 일단 거의 다 공공시설을 보여줬습니다. 이해해 보시죠. 부지로 기분체 내놔도 부지? 네. 봐봐요. 제가 물어보는 거는 네. 부지로 한 게 아니고 네. 1단지를 공사를 하고 4,700억이라는 이익금을 냈으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뭘 해준다 물어 질문하는 거예요. 택지로 뭐 보여줬다는 이런 게 하지 말고 과연 개발공사가 커다란 이익을 냈으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이거야. 복지시설은 뭐 1단계에 저희들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뭐 말로만 하는 거 하지 말고 네. 2단계에 좀 조기에 반영을 해서 잘 들어와요. 부족한 편이고 2단지든 1단지든 간에 그래도 개발공사는 공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큰 이익금을 냈으면 그래도 1단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도 하는 뭐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예천군하고 안동시에 떠넘기더라고. 이 부분을 보니까 얘를 센터를 지달라 중고당을 지달라 뭘 지달라 이러면 그래도 개발공사가 부지를 만들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수영장이라도 한 지졌으면 좋겠어. 주민들을 위해서 뭘 복지를 위해서 뭘 해준 거 단 하나도 없이 그냥 경상북도에 부지를 줬다 이건 아니거든. 예, 의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지금 제가 2단계에 그래서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익 시설을 어쨌든 간 내년에 반드시 좀 착공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작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. 주민들을 위해서 네. 정말 응급실이라도 하나 지달라. 네. 개발공사가 말 없이 지달준대. 1년 동안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. 여기 택지 개발만 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응급실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도 왜 이게 신도청에 내 주민이 밤에 야간에 사고가 나면 갈 데가 없는 거야. 안동을 가든 예천을 가든 단시간에 갈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 시설을 제가 작년에 와서 개발공사한테 부탁을 했어요. 이런 이런 시설을 좀 해달라. 그러면 우리가 안동 경상북도에 안동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동 의원에서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. 말은 말밖에 없습니다. 지금 우리 안동병원하고 MOU 체결했죠? 네. 그럼 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사실 이후로 진행이 전혀 전혀 없죠? 네.